안녕하세요. 송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노지 참외를 심었습니다. 근데 많이는 안 심고 이제 하우스에도 저 안에 이제 하우스에도 심을 거고 여기다 이제 매포기를 심었는데 원래는 이제 사과 참외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과 참외 모종이 다 나가 가지고 다시 이제 모종을 해 가지고 오늘 저쪽 이제 하우스에 좀 빈 자리가 있어서 거기다 심어서 노지도 되는데 이제 그 하우스에다 심으려고 지금 잘라 왔습니다. 잘라 왔는데 이제 먼저도 제가 참이 이제 순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참이가 이제 너무 적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참이 넝쿨이 좀 많이 커가지고 지금은 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참이 이제 원줄기에서 이제 한두 마디를 잘라내밀고 이제 세 줄거리를 키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동쪽으로 하나, 서쪽으로 하나, 북쪽으로 하나 이렇게 세 줄거리를 키웠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원줄기 자른 뒤서 아들 넝쿨이 한 9마디에서 10마디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이제 이 세 줄거리를 이제 보이게 안 심어가지고 세 줄거리를 다 키우려고 하는데 보통 뭐 이제 8마디, 9마디 남기고 자르는데 뭐 10마디 넘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. 왜냐하면 꼭 이거 뭐 꼭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10마디 정도 크면은 한 마디 자르면 8마디나 이제 9마디가 남는데 올해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저 아들 넝쿨에서도 참이가 열렸더라고요. 거기 보여드려봐. 거기 아들 넝쿨에서 다 참이가 열렸습니다. 근데 아들 넝쿨에서 열린 거는 저 구단 참이 마냥 쬐그마니까 저거는 따 내비려도 되고 아니면 또 저게 맛있으니까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원줄기를 저렇게 이제 잘라버리게 되면 보통 한 9마디 남으면 이제 9마디고 이파리가 사이에서 이제 손자 넝쿨이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서는 1000마디에 반드시 이제 참이가 열립니다. 근데 이제 세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참이 이파리가 새카맣고 호박잎 같으면은 이제 아들 넝쿨에서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이제 손자 넝쿨에서 이제 열리는 것도 현차습니다. 그래서 참이는 좀 넝쿨이 노르스름하면서 커야 참이가 톡톡 삐지고 참이가 잘 열린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지금 이것도 참이 종자가 이제 다른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잎이고 이게 두 번째 잎이 이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부러졌는데 이게 두 번째, 이게 세 번째, 네 번째, 여기 이제 가운데 게 다섯 번째인데 보통 이제 참이를 이제 심으시면 보통 한 세 이파리, 네 이파리 내고 이렇게 잘라버립니다. 여기 순나기를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이제 지금 이파리가 좀 잘라져서 그렇지 이제 보통 요 사이에서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, 그지? 여기도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. 이게 이제 아들 넝쿨입니다. 요게 나오는 게. 그럼 아들 넝쿨이 이제 이파리를 4개 남겼으니까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참이를 좀 보이게 심었으면 이제 아들 넝쿨을 두 줄거리만 키우고 드물게 심으셨으면 동서남 이렇게 해가지고 세 줄거리만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아들 넝쿨이 9마디나 10마디 나갔을 때 끝을 자르게 되면 이제 그 아들 넝쿨 이파리 사이에서 손자 넝쿨이 나오면서 참이가 틀림없이 열립니다. 근데 걸음기가 많을 때는 그 이파리 사이에서 손자 넝쿨에서 다 열리지를 않고 일부는 열리지를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세력이 없이 노랗게 크면은 손자 넝쿨에서는 반드시 참이가 잘 열려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수정이 잘 돼가지고 이제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참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을 주시면 되고요. 이제 그 이후로는 그거 뭐 제 하나하나 넝쿨 찾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무 보인데 순 넝쿨이 이제 꼭 몇 개씩 있으니까 참이가 수꽃만 피고 하나도 안 열리는 순영쿨을 좀 잘라내 버리시고 너무 보인 뒤 좀 앙상하게 바람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막 줄거리가 이제 막 이제 올라오니까 이렇게 막 이제 넝쿨이 꽉 차면은 막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이 끝만 이렇게 잘라주면 그냥 어디서 알아서 뭐 손자 넝쿨이 됐던 뭐 아들 넝쿨이 됐던 그냥 거기서 참이가 잘 열립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걸음이 많을 때 참이가 잘 안 열리고 늦게 열린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이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을 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끝 그냥 뭐 10마디 9마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9마디도 좋고 10마디도 좋고 끝만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요 손자 넝쿨에서 다 참이가 열 이거 거기도 지금 보면은 아들 넝쿨이도 참이가 열렸잖아. 이거 봐. 이거 봐. 아들 넝쿨인지도 참이가 추니까 열리고 이제 걸음길을 여기 참이 심는지는 걸음을 안 했거든. 그러니까 이제 참이가 좀 빨리 열리네. 그러면 이제 손자 넝쿨에서 참이가 달리면 이제 보통 3마디를 남기고 자르면 참이가 좀 적게
크고 한 4매디를 남기게 되면 이파리가 4개니까 광합상작용을 더 많이 해서 참이로 보내니까 참이가 더 조금 크고 그러니까 참이를 크게 키우시려면 그 손자 넝쿨을 한 5매디까지 키웠다 4매디 남기고 끝을 자르고 좀 참이가 작게 열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넝쿨 4매디에서 하나 자르고 3매디만 있어서 참이 열리는데 이파리 3개만 붙게 하면은 참이가 조금 작아집니다. 그런 식으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끝만 나오는 대로 막 뚝뚝뚝 잘라주면 되고 너무 보인디면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이제 좀 순넝쿨하고 보인디만 조금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참이는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참이가 그만큼 녹임병도 잘 걸리고 그래서 작황이 안 좋고 이제 여름에 비가 좀 덜 오고 좀 날씨가 비 오는 날이 별로 없으면은 흰가루병도 덜 걸리고 녹임병도 덜 걸려서 굉장히 좋고 또 죽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참이나 수박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그냥 노지에 조금씩 이제 따드시려고 하는 거지 다 하우스에서 거의 다 이제 수박이고 이제 참이고 재배하시는 거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노지에도 잘 따서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되셨으면 저희 마냥 이렇게 두둑을 높이 이것도 조금 좁은데 이제 갓난콩 이제 수확하면 일로 넝쿨 버드라고 그냥 넓게 안 보냈는데 보통 그냥 한 최하 182m 수박 같은 경우는 200m 30 정도 두둑을 넓게 해야 굉장히 좋고 흙을 좀 많이 긁어 올려서 높은 지다 심으셔야 됩니다.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수박을 심을 때는 높은 지 가운데다 심는 게 아니라 두둑을 똘을 확 내면은 똘 옆에 바람이 저쪽으로 부르면 여기다 쭉 심으면은 이 고랑에 이제 수분도 비가 오면은 빨아먹기 좋고 또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이제 수박 넝쿨이 가면서 저쪽 가생에서 쭉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수박은 16절에서 열리니까 저쪽 도랑 가생까지 가면은 보통 16절, 18절까지 가면은 도랑에다 쭉 일렬로 열리게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수박 농사를 졌고요. 근데 참이는 보통 이제 따드시려고 몇 포기씩 심으시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순 쳐주시고 나오는 대로 끝만 자르게 되면 참이 잘 따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참이 같은 거 심으실 때는 유박이나 아니면 TV 위주로 하시고 석회 붕사 이런 거 빼놓지 않고 넣으시고 그러면 수박 당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. 그리고 수박은 아무튼 이제 참이는 여름에 이제 더울 때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에 많이 따시니까 꼭 비닐 멀칭을 하셔가지고 땅속으로 이제 물이 별로 덜 들어가고 이제 좀 이제 수분 없이 이 참이나 수박이 커야 과일 열린 것이 당도가 올라가니까 가능하면은 멀칭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대주시지 말고 물을 좀 적게 먹고 참이가 열리고 수박이 열려야 당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이게 이 저희 집에서 판 이제 참이는 녹임병은 아직 내병계가 별로 없고 흰가루병 내병계라 이 참이는 흰가루병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밀가루 뿌린 것 마냥 하얗게 되면은 어느 날 싹 말라버리면 참이만 다 드러나고 이제 참이가 이파리가 없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그냥 이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햇빛에 튀거나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수박하고 참이가 익은 거는 따도 아무 맛대가리가 없습니다. 참이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이파리가 꽉 우거진 속에서 따야 튀지도 않고 맛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흰가루병 내병계라 흰가루병이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모종을 사다 심으신 분들이 잘 따서 드셨다고 이제 올해도 또 이건 많이 팔았습니다. 팔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저 사과참이 저희 집 지금 모종 판매장에 오셨다가 이제 못 사시고 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사과참이가 의외로 굉장히 연하고 메론 비슷하게 해서 좀 치아가 좀 약한 분이신 분들도 굉장히 연해서 먹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심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찾는데 올해 이 사과참이가 이제 모자라가지고 그냥 오시는 대로 사지를 못하고 그냥 가셨는데 혹시라도 이 사과참이를 심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요거 많이 나눴고 한 열 몇 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열 포기고 다섯 포기고 갖다 심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번에도 올렸지만 참이 순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가꾸는 거는 뭐 두둑만 높이 하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비 위주로 이제 유박 위주로 미리 한 1, 2년 썩힌 거를 내시면
당도가 다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려서 참외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